경남 창원 지역 재가불자들이 봉사를 통한 사회적 역량을 높이는 조직을 결성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창원 시민 불교운동 모임이 처음으로 마련한 법석을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 외동 법청사 앞마당입니다. 재능 기부와 봉사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는 서운을 세운 창원 시민 불교 운동 모임의 첫 번째 야단 법석 법회가 열렸습니다. 매월 한 차례 대득 스님과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해 시민 불교 운동의 방향과 이만한 마음가짐에 대한 고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첫 법석은 창원 시민 불교 운동 모임에 대한 소개와 함께 경남 불교대학 학장 원정 스님의 초청 법문으로 진행됐습니다. 초청 법문에서 원정 스님은 창원 시민 불교 운동 모임의 결성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삼기를 지니고 사홍서원에 따르며 자비로서 행하라며 부처님 법대로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불자들이 좀 중심이 돼서 하는 불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상 가져왔었는데 오늘 그래도 그 씨앗을 쭉 가져오다가 오늘 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더 뜻깊고 또더 좋은 도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창원시민불교운동모임은 지난 2001년 조계종 포기헌 신도전문교육기관 전국 1번인 경남불교대학의 일기 동문들이 주축이 돼 결성됐습니다. 그동안 친목활동을 이어오다 지역과 시민들을 위한 뜻있는 불사를 펼쳐보자는 발언으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리 창원 전체 시민과 함께 할수 있는 봉사활동, 우리 불교뿐만이 아니고 시민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민불교운동모임은 앞으로 경남불교대학 동문과 불자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모임으로 외인을 넓힐 계획입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